첫 번째 초콜릿. 강아지와 고양이에게 초콜릿은 절대로 금물이에요. 초콜릿에는 카페인과 테오브로민이라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성분들은 강아지가 분해할 수 없는 성분으로 강아지 몸에 들어가면 독성 물질로 작용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또한 초콜릿이 무서운 점은 종류에 따라 강아지의 위급성이 달라진다는 점이에요. 일반적으로 카페인 및 테오브로민이 다량 함유되어 있는 다크 초콜릿, 코코아 파우더 등이 강아지에게 더 위험하다고 볼 수 있으며 약 3kg 정도의 소형견을 기준으로 6티스푼 정도의 다크 초콜릿만 섭취해도 위험 수치에 속하게 돼요. 대표적인 초콜릿 중독의 증상으로는 구토, 설사, 고열, 근육긴장, 숨가쁨 및 호흡곤란, 빠른 심박수, 낮은 혈압, 발작 및 경련 등이 있으며 대표적으로 증상은 4시간에서 24시간 이내에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자신의 강아지가 먹은 초콜릿의 종류 및 양을 정확히 알고 있다면 여기에서 위급성을 테스트해보는 것도 방법이며 강아지가 초콜릿을 얼마나 섭취한지 모르겠다면 동물병원에 재빨리 방문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두 번째, 어패류. 강아지에게 짠 음식은 독이 될 수 있어요. 대표적인 어패류로 조개의 경우 높은 염분을 함유하고 있어 강아지가 적정량 이상을 섭취 시 탈수증 및 식염 중독을 야기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심장 질환을 앓고 있다면 염분이 낮은 음식 위주의 식생활이 필요하여 조개 등의 어패류는 절대 금물입니다. 또한 독성을 띠는 조개의 경우 사람 혹은 강아지에게 마비성 폐류 중독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어요. 마비성 폐류 중독은 유독성 플랑크톤에 독화된 굴, 바지락 등 어패류 등을 섭취하였을 때 발생하는 증상인데 유독성 플랑크톤은 적조 현상이 심할 때 활발하게 발생된답니다. 실제로 강아지가 적조 현상 등이 심한 해변에서 어패류를 섭취하였다가 위급 상태에 놓이거나 심지어 사망하는 사례도 과거에 종종 발생한 사례가 있으니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려요. 대표적으로 강아지가 먹으면 안 되는 음식으로 조개를 말씀드렸지만 오징어와 문어 등도 마찬가지로 강아지가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랍니다. 세 번째, 생선. 생선은 참 좋은 여러 가지 영양소를 포함하고 있는 좋은 음식 중 하나인데 그러다 보니 사람도 고기보단 생선이 몸에 더 좋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강아지의 경우 생선을 먹으면 안 됩니다. 특히나 등푸른 생선의 지방은 습진과 알레르기를 일으키며 강아지에게는 등푸른 생선의 영양소인 DHA를 분해하는 효소가 없기 때문에 영양에도 아무 효과가 없어요. 강아지에게 생선은 기름기가 많기 때문에 섭취 시 구토나 설사의 원인이 되기도 하며 생선의 가시를 삼켰을 경우에는 식도나 위장을 손상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위험해요. 사람과 강아지는 신체의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생선이 우리 몸에는 아주 좋은 영양분을 제공한다고 해서 강아지에게 생선이 몸에 좋은 건 아니니 오해 없으시길 바래요. 결과적으로는 애견샵 같은 곳에서 강아지용으로 나오는 생선이 아니면 별 효과도 없을 뿐더러 사람이 먹는 식용 생선은 먹이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 우유와 치즈. 아쉽게도 대다수의 강아지들은 우유를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며 이는 고양이도 마찬가지랍니다. 많은 집사님들이 우유가 강아지의 몸에 좋다고 생각하여 마트에서 판매하는 우유를 급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소화 능력이 떨어지는 강아지에게 설사, 구토 및 복부에 가스가 차는 현상 등을 초래하게 됩니다. 우유는 락토오스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데 락토오스를 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신체 내의 락타아제 성분이 필요해요. 하지만 예외적인 일부를 제외하고 대다수의 강아지들의 경우 락토오스를 소화 가능케 하는 분해 효소인 락타아제가 신체 내 부족하답니다. 우유는 약 5% 수준의 락토오스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반면에 치즈의 경우 함유량이 훨씬 낮아요. 특히 락토오스 함유량이 적은 치즈의 경우 강아지가 소화하는 데에 문제가 적으나 마찬가지로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답니다. 때문에 강아지에게는 사람이 먹는 우유와 치즈를 대신하여 반려동물 할인점에서 판매하는 강아지용 두유나 우유껌 등을 구매하여 급여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섯 번째, 양파와 마늘. 양파의 모든 부분이 강아지에게는 위험 요소라고 할 수 있어요. 양파의 껍질, 몸통, 파우더 등 형태를 불문하고 독성 성분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양파는 강아지가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이에요. 또한 양파뿐만 아니라 모든 파 종류를 피해야 해요. 파 종류에는 양파, 대파, 쪽파 그리고 마늘도 포함되니 꼭 참고해야겠죠? 양파 내에는 강아지의 적혈구를 파괴하여 빈혈을 야기하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와 같은 빈혈을 용혈성 빈혈이라고 해요. 용혈성 빈혈에 대해서는 지난번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으니 참고 부탁드릴게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일부 견주님들은 양파와 마늘이 강아지에게 항암 효과가 있고 기생충을 제거할 수 있다고 얘기하지만 이는 과학적으로 밝혀진 바 없으며 강아지가 양파를 먹고 이상 반응이 없는 경우는 그 강아지가 양파의 내성이 강한 특이 체질일 경우가 높아요. 때문에 양파와 마늘은 강아지에게 치명적이라는 사실을 명심해 주시고 만일 실수로라도 이 음식들을 먹게 될 경우 이상 반응이 있는지 잘 관찰하고 가까운 병원으로 가주세요. 여섯 번째, 포도 건포도. 포도는 강아지에게 소량의 섭취만으로도 치명적인 위험을 줄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체중 1kg당 10에서 20g의 적은 양으로도 심각한 영향을 줄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포도 몇알로도 강아지의 신장에 손상을 줄수 있는 매우 위험한 음식이에요. 특히 건포도는 농축이 되어 있어 적은 양으로도 중독 가능하기 때문에 더욱 주의하셔야 돼요. 강아지는 포도를 먹고 나서 신부전증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복통과 구토, 설사, 식욕결핍, 기력저하 등이 나타나기 시작하여 이런 증상은 며칠에서 몇 주간 지속되기도 해요. 또한 심각한 경우 생명을 잃게 되므로 포도는 강아지가 닿을 수 없는 곳에 보관해 주세요. 그리고 포도나 건포도 성분이 들어있는 빵이나 잼, 와인, 주스 등도 마찬가지로 주의해야 할 식품에 속하며 신장이 이미 손상된 강아지의 경우 치료 효과가 50% 정도밖에 적용이 안 되므로 실수로라도 강아지가 포도를 먹지 않도록 해주세요. 일곱 번째, 아보카도. 아보카도에는 좋은 성분도 많지만 아보카도 안에 들어있는 성분인 펄신이라는 성분 때문에 강아지와 고양이에게 급여하면 위험하다고 알려져 있어요. 펄신은 사람에게는 무해하지만 인간을 제외한 대부분의 반려동물에게 위험하며 섭취 시 신장과 폐등 많은 기관들의 조직에 손상을 일으키고 소화불량, 구토 심지어 췌장염까지 일으킨다고 합니다. 또한 아보카도의 펄신 외에도 아보카도의 씨앗도 위험하다고 하며 아보카도 씨앗이 기도에 걸리거나 소화가 되지 않아 장폐색으로 응급실을 찾는 사례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중에서 판매하는 아보카도 간식은 펄신 성분과 위험 요소를 제외한 간식이니 참고 부탁드릴게요. 또한 아보카도 오일은 강아지들의 피부 미용에 좋은 효과를 준다고 하니 마찬가지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덟 번째, 술. 강아지의 알코올 치사량은 체중 1kg당 5.6m라고 알려져 있어요. 소주잔 용량이 50m여이니 얼마나 위험한지 가늠이 되시나요? 소형견이면 몇 번의 할짝거림만으로 죽음에 이를 수 있으니 절대로 알코올 성분이 들어간 음식을 먹이시면 안 돼요. 강아지가 알코올을 섭취하게 되면 사람이 취한 것과 비슷하게 나른해지며 무기력한 움직임이 나타납니다. 보통 구토나 설사, 탈수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 피를 토하거나 발작을 일으킵니다. 이러한 증상은 알코올을 먹은 즉시 나타나지 않고 3에서 4시간 후에 나타날 수도 있답니다. 알코올에는 에탄올이라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이 강아지의 몸속에서 독성을 나타냅니다. 사람은 몸속에서 해독을 하고 알코올을 분해하지만 강아지의 몸은 그러한 작용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보다 훨씬 심각하게 취하거나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간혹 스냅에 장난삼아 술 취한 강아지의 영상을 올리는 반려인들이 있는데 이는 극히 위험한 행위이며 사람과 강아지는 신체 구조가 다르다는 점을 꼭 명심해야 합니다. 또한 사람이 쓰는 화장수, 소독용 알코올, 네일 리무버, 술빵, 향수나 구강세척제도 알코올이 함유되어 있으니 주의해 주세요.